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물을 끌어다 쓰도록 도로 곳곳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는데요. 공사업체 대표가 소화전에서 물을 몰래 뽑았었다 적발됐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쓴 한 남성이 트럭에 실린 수조에 호수로 물을 넣고 있습니다. 물을 빼내는 곳은 일반 수도가 아닌 불을 끌 때 이용하는 소화전. 하수도 공사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56살 강모 씨가 공사장 주변을 청소하기 위해 소방용수 2톤을 몰래 뽑았었다. CCTV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상하게 호수가 늘어져 있는 것을 보였어요. 길바닥에 끝에 가보니까 이렇게 소화전에 꽂혀져 있었어요. 소방서에서 이제 물 사용하는 그 옥외 소화전.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해서 이제 119에 신고하게 된 거죠. 소화전에서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내 소방용수 시설은 모두 2,200여 개.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소화전을 열 수 있는 데다가 이 물은 증발하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아 사실상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는 딱 보이는 CCTV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확인됐을 뿐이지 그 소화전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 현장에 가서 눈으로 적발하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적발하기 좀 힘든 여건입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강 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소화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